안녕하세요. 5살 아들을 둔 30대 중반 통증의학 전문의 닥터 후우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몸에 안 좋은 세포들과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성능 좋은 청소기가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청소기의 전원을 켜는 방법만 알더라도 또래보다 신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10년은 더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의 얼굴 변천사를 보여드리면 이게 25살 의대생 때의 모습입니다. 보통 의대 공부를 하면 폭삭 늙어버린다. 특히 육아를 시작하면 정말 폭삭 늙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주변에서 나이가 드는 것 같지 않다. 5살 아이를 둔 아빠 같지 않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저희 아들이 태어났던 게 대학병원에서 가장 바쁜 전공의 시절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공동 육아를 하면서 전공의 시절도 보냈습니다. 아들이 100일 되기 전에는 진짜 잠도 못 자고 다음날 병원에 출근을 했는데, 첫 100일이 얼마나 힘든지는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이 와중에 공부에도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을 한 이유는 누구보다 바쁜 시절에도 할수 있었던 젊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든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오토파지. 두 번째, 단식. 세 번째, 절식. 자, 첫 번째, 오토파지입니다. 2016년은 제가 의대에서 한창 의학 공부를 하고 있을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오토파지를 규명한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생리학자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오토파지는 의학 용어가 익숙하신 분들은 단어만 봐도 무슨 뜻인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이 스스로를 잡아먹는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나요? 다땡스 청소기로 먼지 빨아당기듯이 우리 몸 안에도 이렇게 성능 좋은 청소기가 있어서 나쁜 세포, 암세포, 늙은 세포들 다 빨아당겨서 없애주면 좋겠다. 같은 생각이요. 오토파지의 개념은 결국 우리 몸 안의 청소기입니다. 우리 몸에 불필요한 단백질, 세포 소기관, 노화된 세포, 암세포 등을 우리 몸 스스로가 청소해주는 기능인 거죠. 그리고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 노화된 피부 세포들도 청소가 되기 때문에 피부도 더욱 뽀송뽀송해지는 겁니다. 아니, 당장 집 청소할 때도 좋은 청소기 사려면 100만 원은 드는데 이렇게 좋은 청소기가 우리 몸 안에 내재되어 있다니. 2016년에 제가 처음 이 개념을 접했을 때는 우리 몸은 정말 혜자스럽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공짜로 받는 청소기다 보니까 돈 내고 쓰는 시중 다땡스 청소기처럼 켜는 방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식입니다. 우리 몸의 청소기인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식후 12시간에서 16시간이 지나면 오토파지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공복 16시간에서 오토파지가 가장 좋은 수준으로 활성화됩니다. 물론 우리 몸은 공복 12시간만 돼도 완전한 공복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지방이 타기 시작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죠. 성장 호르몬은 근육을 키워주고 지방을 태워주고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12시간에서 공복을 끝내고 음식을 먹으면 영화가 시작하려는데 영화관을 박차고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드디어 오토파지라는 청소기의 전원이 막 들어오려고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청소기 전원이 그냥 픽 꺼져버리는 겁니다. 16시간의 공복을 잘 유지해서 오토파지 청소기의 전원을 켜주고 나면 우리가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이 청소기는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노화된 세포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세포들을 제거해주고 젊고 건강한 세포들을 돋보이게 해줘서 남들보다 훨씬 젊은 모습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16시간 단식을 어떻게 하냐고, 12시간도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는 2016년부터 8년간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노화를 최대한 늦춰보고 있는데요.
제가 아주 바쁜 시절 아이도 키우고 공부도 하면서 할 수 있었던 가장 쉬운 단식법을 여기 카드로 띄워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 절식입니다. 물론 단식으로 오토파지를 활성화해 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처음부터 단식을 실천하기 어려운 분들이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절식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평소 본인이 먹는 양의 20에서 25%만 줄여도 노화 현상이 확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절식만 하더라도 오토파지가 활성화되고 절식으로 활성화된 일부 유전자들은 그 자체로 노화를 늦춘다고 밝혀졌습니다. 단식과 달리 본인이 평소 먹는 양의 4분의 1 정도를 적게 먹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메뉴로 어떻게 식사를 하든 간에 평소 먹던 양의 4분의 1은 먼저 버려두고 식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도 개념은 굉장히 단순하고 쉽지만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데요. 이 절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20kg을 감량해본 제가 아주 쉽게 절식을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 카드 참고해주세요. 저는 13년 전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할 때 절식의 습관을 몸에 익혔고 8년 전부터는 간헐적 단식을 곁들여서 노화를 늦추는 것과 다이어트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나는 무조건 간헐적 단식파야 또는 나는 무조건 절식파야 이렇게 한 가지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단식과 절식을 상황에 맞춰서 번갈아가며 하는 것이 실제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키기에는 가장 효율적입니다. 약속이나 특정 상황 때문에 하루 세 끼를 다 먹어야 되면 절식을 선택해서 4분의 1씩 적게 먹고 식사 시간을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날에는 간헐적 단식을 선택해 보세요. 현대 의학에서는 frailty, 노쇠라는 개념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딱 봐도 늙어 보이는 환자들의 예우가 좋지 않더라는 개념입니다. 통증의학 전문의로 일하면서 매일매일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노쇠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30살인데 10살같이 보이는 분은 잘 없잖아요. 하지만 80세인데 60세인 것처럼 젊어 보이시는 분들도 많고요. 반대로 50세인데 70세인 것처럼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시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환자분의 인적사항을 다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절치료, 신경치료를 해봤을 때 젊어 보이는 분들은 잘 낫는 반면 본인의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시는 분들은 회복력이 떨어지고 잘 낫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청소기인 오토파지를 자주 켜주어서 겉으로도 동안, 내적으로도 동안인 찐 동안이 다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